네. 아마도는 뭐였다? 봐왔다. 본 적이 있다. 태양이 뭐 할 때? 그것이 지고 있을 때. 하늘에서. 때때로는 보이는데 에스도 마치 모처럼 보이다. 마치 모처럼 보여? 그것이 불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뭐 했을 때? 그것이 빛나고 있을 때. 어딜 통해서? 구름을 통해서. 이유인데 어떤 이유? 여기서 꾸며주고 있고요. 주어고 얘가 동사죠. 그것이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대대하죠. 태양이 뭐하기 때문이야? On fire. 불타고 있기 때문인 거죠. 너는 추측할 수 있니? 의문사 플러스 주어동사 간접은 뭐지? 네, 어순 조심해야 되겠네. 네, 어순. 다시 뭘 추측할 수 있어? 얼마나 뜨거운지, 뭐가? 태양의 중심에 있는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추측할 수 있니? 네, 어순 조심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얼마 이상이야? 2500만도 이상이죠. 어디에서? 파레나이트 모델 F로 시작하는 거, 화씨 얘기하는 거죠. 협씨가 아니라 화씨. 화씨의 규모에서 한 2500만도 이상인 거죠. 그것은, 아, 배수 표현이라고 몇배 표현이죠? 비교급 대나면 배수 표현이야. 그것은 25만 배보다 더 뜨겁죠. 뭐보다? 가장 뜨거운 여름날보다. 어디서의? 너의 가장 좋아하는 누리공원에서의. 그치? 그러나, what may surprise you even more 주어고 이게 동사죠. 네. 근데 아마도 너를 놀래키는데 심지어 더 많이 놀래키는 것은 뭐냐면 많은 별이 있다는 거죠. 우주에. 근데 어떤 별? 네. 대신에 뭘 꾸며주고 있냐면 별들을 꾸며주겠죠. 근데 그 별들이 어떤 것이야? 수천 배나, 여기서 배수자 표현단의 비교급, 수천 배나 태양보다 더 뜨거운 많은 별들이 있다는 거지. 대신 앞에 있는 스타스를 꾸며주니까 이즈가 아니라, 네. 아라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잘못 보면은, 단수 꾸며주니까 이즈 아니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세요?